1급의 목표값 찾기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. 목표값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. 현재 성명, 학년, 중간, 기말, 그다음 평균이라고 있습니다. 평균이 88.5인데요. 평균이 95점이 되려면 중간고사 점수가 몇 점이었다면 가능할까라고 값을 찾아보고자 합니다. F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.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. F5셀의 값이 95점이 되고 싶습니다. 값을 바꿀 셀을 D5셀이 몇 점이라면 가능할까? 클릭하시고요.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았습니다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.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95점이 되려면 중간고사가 98점이면 가능했다라는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목표값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차량 할부금 계산입니다. 차량 금액이 2,500만 원, 계약금은 800을 냈습니다. 나머지 할부금 1,700을 연이율 10.5%로 60개월로 상환하고자 합니다. 납부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는 C8셀의 월 납부액이 432,083원인데 40만 원씩 낸다면 기간이 얼마가 되는, 몇 개월이 되는지를 값을 찾아보고자 합니다. C8셀 선택하신 다음 가상 분석에 가셔서요. 목표값 찾기 선택하시고요. 차지 값이 40만 원입니다.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기간입니다. C7셀 선택하시고요. 확인 버튼 누르시면 40만 원씩 내려면 68개월 정도 가능합니다. 라고 값이 찾아져 있고요.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